낮 동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도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폭염에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격렬한 운동이나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요. 물병을 지니고 다니면서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울산에는 아침까지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 많게는 30mm 정도고요. 짧은 시간 동안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폭염을 꺾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울산이 25도, 경주와 양산은 2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소서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연달아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